네, 채권형 펀드가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계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그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얼마나 몰린 건가요? 네, 펀드 평가사 제로인이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난달 24일 이후 이달 25일까지 상장 지수 펀드와 머니마켓 펀드, 기타 유형을 제외한 펀드 유형별 자금 유출입을 조사한 결과 국내 채권형 펀드에 가장 많은 6,200여억 원의 순유입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해외 채권형 펀드에는 2,500여억 원이 몰렸는데요. 이로써 전체 채권형 펀드에 순유입된 투자금이 8,800억 원에 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 절대 수익 추구형 펀드, 주식 혼합형 펀드 순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기간 나머지 유형의 펀드는 모두 자금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오은수 현대증권연구원은 브렉시트 이후 자금 흐름 동향에서도 위험 기피 성향이 그대로 나타났다면서 하반기 기업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도 여전하기 때문에 당분간 채권 수요를 지속해서 자극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